제가 그 작가님 이제 책 읽으면서 그 30춘기를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 30춘기라는 게 뭔가요, 그게? 네. 네. 아, 저를 동물로 비유할 때 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좀 네. 야생마로 비유했거든요. 오, 네, 야생마 혹은 네. 네. 경주마. 그 주어진 트랙을 열심히 달린 네. 예스맨으로 좀 살았었는데요. 아, 네. 뒤늦게 자기 주도적인 이런 자아상, 자아 네. 정체성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네, 자기 개발에 입문하게 되고 또 다양한 도전들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좀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제가 이력서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회사도 다니시면서 그 많은 활동을 하신다는 게 네. 그왜 경주마 야생마라고 생각하셨는지 느껴질 정도로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 네. 네. 그 실제 어떤 활동들을 해보셨죠? 제가 아이를 셋 키우면서, 네. 네, 정규직 워킹맘이면서, 네. 또, 워킹맘의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와. 네, 그게 좀 경험이 되어가지고, 네. 한국보육진흥원 안심부모 자문단에 와. 전국에서 10명 뽑는 네. 자문단 활동도 하고, 와. 그 활동 너머에 또 중앙보육 정책을 결정하는 네. 그런 기구에도 부모 대표로 위촉 활동도 하고, 와. 책을 세권쓴 작가도 네. 되고, 강연가, 정리수납 강사.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전문 코칭으로서의 어떤 네.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 독서 모임을 욕심이 과할 때는 네 네. 개나 했었어요. 그때 아. 5060 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과 하는 독서 모임, 저희 딸아이들과 하는 독서 모임, 그 다음 성인 대상 독서 모임.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네. 자기 인식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거든요. 그게 네, 저의 후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제가 네. 나아가야 될 what가 그 미션을 좀 확실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줬었어요. 아, 독서 모임 직접 다 본인이 주도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참여한 게 리더로. 아니고 단순하게? 네, 리더로 활동하게 됐었죠. 새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네. 질문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그러니까요. 일어나냐 이 질문 제일 많이 하시고요. 네. 도대체 그 모든 게 어떻게 다 소화가 되냐? 그러니까요. 예.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서 그 많은 활동들을 하세요? 네. 잠은 충분히 자거든요. 네. 그렇게 아침형 인간도 아니고, 네. 네. 6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은 취하고 있고, 네. 프로젝트성으로 책을 써야 되겠다, 초고 작성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네. 주부, 워킹맘 분들 이해하실 텐데, 새벽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조금 단기간에 프로젝트송으로 몰입할 수 있는 네. 덩어리 시간을 좀 활용했던 편이고요. 나머지 활동들은 네. 생각해보면 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독서 네. 모임도 한 달에 두 번, 뭐, 아이들과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거여서 네. 첫 걸음 내딛는 거는 저도 굉장히 무슨 일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독서 모임 하고 있는 동안 애들이 네.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나를 찾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한 네. 네. 걸음, 한 걸음들이 누적되니까 아. 제 안전지대 캐파 자체가 이렇게 조금씩 커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쓰신 책 제목이 체인지 업하라잖아요. 네. 그 체인지 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네. 체인지업이, 네. 체인지 하면 왜 변화, 네, 이런 그쵸. 게 바로 네. 생각나시죠? 그리고 야구에서는 체인지업 볼이 네. 변화구를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자체가 도전 좋아하고 다양한 발상을 좋아하니까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대가들이 말해주는 그런 자기 개발의 정말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은 있겠지만 변화구를 좀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체는 몸체, 어지린 지의 지 해서 지덕체 자기 개발에 변화구를 던진 제 이야기를 담아본 책이에요. 그 30춘기 겪으셨을 때 그때 이제 그때는 내가 뭔가 뭘 하고 싶은지 네.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나에 대해서 몰라서 이제 그런 그 사춘기 같은 걸 겪으신 거죠? 네. 자아 정체성을 찾는 그 네. 사춘기를 가볍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제가 저답게 살려고 하니까 네. 아이 셋 양육부터 직장인으로 매여 있는 시간이며 제가 저답게 살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결핍이 네. 나는 누구지? 난 네. 뭘 좋아하지? 난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네. 이런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찾아갔던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으셨어요? 그 답은 네.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은 그 나답게 산다는 것이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답게 산다는 거는 네네. 제 이름이 서성미인데 네네. 그 달성서시에 네. 그 달성서시가 또 천천히 서 서행할 때 서자도 네. 같아요. 네. 이룰성의 아름다울 미인데 네. 아름다움이 아름 우리 끙끙 앓는다 할 때 그런 아름다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걸 잘하고 즐겨하고 네. 또 네. 어떤 핵심 가치를 이 세상을 살면서 실현하고 가고 싶은지 이거를 끙끙 앓듯이 네. 계속해서 도전하고 두드려보고 또 공헌하고 기여하고 네. 성찰하고 네. 그게 무한반복 죽을 때까지 좀 해야 되는 여정인 것 같고요. 지금은 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네. 아 내가 17년간 연구원을 했던 그 이유도 나는 문제를 탐구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네네. 그거를 검증하고 증명해내고 가설을 세우고 탐구하고 이런 게 저의 천직이라 생각돼가지고 과거는 어떤 과학적인 실험에 대한 네. 답을 찾아갔던 여정이라면 네. 병행 경력으로 저에 대한 제 문제에 대한 탐구를 했고 네. 이제는 다른 사람들 네. 제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네. 삶의 문제도 같이 탐구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돕는 게 네. 제가 살면서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좀 찾아냈어요. 근데 그 이제 열심히 막 그 목표를 향해 막 살아가실 때는 그 나다움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다가 네. 문득 나는 누구지라는 그 생각을 그 의문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시겠지만 네. 딱 봐도 좀 열정적이잖아요. 네. 에너지 텐션이 네. 좀 높은데 네. 이 텐션이 둘째 아이를 낳고 빨리 퇴사하고 싶다. 돈 빨리 벌어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자유롭게 네.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네. 이 열정이 오롯이 재테크에 빠졌던 거예요. 빨리 투자하고 돈 벌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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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네. 뚜렷한 목표 없이 불나방처럼 달라들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크게 사기도 한번 당했거든요. 네, 네, 네. 그 결과에서 내가 아니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퇴사가 한들 네. 난 진짜 뭘 하고 싶었던 걸까 그 너머에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번에 그때 사기를 안 당했더라도 네.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구나. 네, 네. 그래서 내 삶인데 네. 더 전문가 같은 사람에게 맡겼구나. 내 삶을. 내 주도성을 찾아야 되겠다. 네, 네. 선택도 내가 하지만 책임도 내가 져야 되겠다. 네, 네. 이 깨달음을 좀 얻었었고요. 네.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무지가 리스크구나. 나를 좀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네. 되고 나에 대한 투자를 네. 하는 게 진짜 투자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진짜 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0대 때 이제 사춘기를 충분히 겪어야지만 나다움에 대한 게 생기는데 네. 다 입시만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뒤늦게 좀 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뭔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첫 번째는 네. 자기 인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진로나 네. 진학 고민할 때 네. 대부분 where에서 시작하거든요. 그쵸. 지금 내 위치. 네. 내가 지금 인문계를 선택해서 와 있고 네. 또 부모님께서 이쪽이 장래성, 안정성, 네. 전문성이 있다고 권하시고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네.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고 네. 내가 뭘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인지 네. 그런 고민 없이 what을 강요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what을 그렇죠. 정하고 그 로드맵을 이제 방법론적인 거를 how to로 잘 그렸어요. 네. 그렇게 부지런히 아둥바둥 대학 뭐 이렇게 그 다음 단계 네. 어떤 그 취업 네. 이렇게 갔다가 이제 현타 오는 거죠. 그쵸. 어렵고 그쵸, 난간이 맞아요. 부딪히면 맞아요. 난 누구지? 여기서 그쵸.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맞아요. 그때 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네. 그 탄탄하게 쌓았던 그 공든탑이 네.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네. 첫 단추인 것 같아요. 자기 인식이라는 게 진짜 말은 참 쉬운데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어떤 뭐 질문들이 어떤 책이라든지 어떻게 그렇게 좀 네. 답을 찾아가셨는지 네. 좀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나라는 이 한 사람도 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돌아보면 네. 과거가 또 난 거예요. 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인생 곡선이라는 네. 그런 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유튜브 찾아보셔도 네. 인생 곡선 양식지 같은 게 있으니까 네. X축은 시간축이에요. 네. Y축은 네. 그 행복도에 대한 척도고 네. 그래서 시간대로 나의 뭐 영아기 때, 네. 유아기 때, 학년기 네. 때 이렇게 시간대로 쫙 나열해 보시고 네. 떠오르는 이벤트적인 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행복 척도로 아, 이 사건은 10점 만점 중에 한 7점짜리 사건이야. 이 사건은 마이너스 5점짜리 사건이야. 이러면 업다운, 업다운, 엎치락 뒤치락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셔도 성찰이 막 올라올 거예요. 오, 나 저 때는 진짜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는데 네, 네. 돌아보니 별거 아니었네. 네. 극복할 힘이 내게 있었네. 아, 도와준 사람도 있었네. 이런 게 또 성찰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기뻤던 사건을 통해서는 네. 아, 이런 성공을 하게 했던 내 강점들이 있었네. 도와주는 인프라가 있었네. 네. 또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네. 네. 몰입했던 순간이 있었네. 이런 성찰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게 힌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어떤 거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고 순수하게 즐겼고 행복했었고 네. 성과를 냈었고 이런 거를 좀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도 나를 알아가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네. 지금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의 습관, 네. 감정의 습관 이런 거는 요즘 MBTI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네. MBTI나 애니어그램, 네. TA 교류 분석, 기질 네. 분석, 디스크 다양한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성격 네. 유형 검사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도 객관화된 나를 만나요. 아, 내가 이런데 좀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고 또 약점도 있구나 이러면서 또 메타인지적으로 네. 나를 좀 떨어져서 객관화시켜서 나를 좀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네. 너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과 단점은 뭐야? 하고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블라인드 영역을 네. 판도라 상자 열듯이 네. 아, 넌 날 이렇게 생각했었어? 네네. 이렇게 열리거든요. 네. 그렇게 타인을 통해서 또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점 진단 같은 도구 이용해서도 네. 내 옷같이 편한 또 내 오른손처럼 편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달란트를 가진 그런 영역들을 네.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통해서 나를 인식할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 비전보드나 꿈리스트 이런 활동들 네. 자기개발 첫 단추로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쵸. 목표를 세워라 네. 하면서 그때 끌림이 있어요. 네.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에는. 그래서 어쩐지 이런 모습이 좀 되고 싶다. 진짜 원하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네. 되고 싶은 모습이 됐을 때 네. 그러고 나서 정말 뭐 하고 싶습니까? 할 때 한적하게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든지 네. 정말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모습 그 너머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모습을 좀 꿈꿔봐도 아 진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구나 네. 미래로 미리 가서도 나를 좀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이제 강점을 그렇게 내가 알았잖아요. 네. 그 강점을 이제 알고 나서는 뭘 해야 돼요? 아, 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강점 그죠? 우리 자기 인식도 됐어요. 네, 강점도 네. 알게 됐고 네. 그러고 나서 후에 대한 탐색이 됐으니까 네. Y로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Y. 네. 네. 우리는 서성미라는 사람, 네. 네, 이 사람을 고용한 경영자거든요. 네.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죠. 네. 시간 자원 있고, 체력 있고, 열정 네. 있고, 인맥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나 경험치들도 있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네. 이루고 싶은 핵심 가치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경영자인데 네. 나도 셀프 리더십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네. 내 인생에 달성하고 싶은 미션
내 삶의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우리 가전제품 그 쬐끄만한 미니 토스트키도 네.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쵸, 그쵸. 내 삶 사용 설명서가 부재하는 사람들이 네. 많죠. 그쵸.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목숨을 내 장례식장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네. 나는 그 죽음을 직면한 상태에서 여한이 없다. 어떤 삶을 살아야지 여한이 없다 라고 네. 말할 건지 이렇게 내 삶에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 Y를 잡고 이왕이면 우리가 글씨를 필사 이만큼 해야 돼요. 네. 그럴 때 오른손으로는 술술술 써지시겠죠. 근데 내가 평소에 훈련시켜 놓지 않은 의도하에 활용하지 않았던 왼손으로 그만큼의 분량을 쓴다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쓰면서도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 강점을 네.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 모습이 되기에 네. 이 강점으로 활용하는 게 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내 약점에 한정된 자원을 써주시면 네. 리스크는 방지할 거예요. 네. 근데 이미 평균보다 낮은 출발선이기 때문에 겨우 평균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출발선이 틀린 남들보다 좀 탁월함을 갖춘 이 재능에서 시작한다면 네. 탁월해지고 성공할 기회의 확률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